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지원법 전공 김정근, 강동현, 성재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세 명이 전자지원법 전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저희 전자제어공학 전공에는 카이스트 출신 4명, 미국, 영국 등 해외파 출신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탄탄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병지 교수님은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이며 이제 지능제어 및 시스템, 지능로봇, 퍼즐로직을 관심으로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이대식 교수님은 최병재 교수님과 같이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이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이강 교수님은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이시며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저희 학교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영 교수님은 해외파 공학 박사 출신이시며 저희 학교에서 저전력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최원우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 전공이시며 전자회로 실험, 화학 기술과 특허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태 교수님입니다. 영국대학 출신이시며 지능로봇, 인공지능로봇, 기계시각, 자동화형 센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공 특성상 ICT 기기 인공지능 및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장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자동차 등 신기술, 시스템 프로그램, 국방전기전자, 항공전자, 자동화장비 PLC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한국전력공사, 네이버 등 유명한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언어, 해로이론, 전자해로, 공업수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계측공학, 자동제어, 센서 시스템 종합설계, 전기기기 전력전자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